안녕하세요. 이웃집 모씨입니다. 잡았나요? 떨어지기 직전에 텀블 위드 와서 했는데 이렇게 어려워. 잡았고요. 나비가 있습니다. 잡아주죠. 커지니까 확실히 잡기가 편해진 것 같아요. 세 마리 다 잡았고, 자, 바닥에 칼을 꽂고 정신과 시간의 방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. 여기도 물방울 15개겠죠? 유사에 휩쓸리는 걸 조심하면서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. 정신의 증언은 없습니다. 자, 맨 앞에 저기 몇 개 보이는데 가야 되는데 이쪽에서 올라가서 여기 하나, 이쪽에서 올라가서 여기 하나,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. 다시 올라갈까?
있을 것 같은데. 역시나 있네. 이쪽이 제일 많은 듯 합니다. 현실 세계가 아니라 찍어줬던 게 다 끝났네요. 위치가 지금 7개 정도 남았습니다. 저기로 어떻게 가지? 요. 움직이나요?
큰일 났습니다. 결국 한 대 맞았고요. 초기화가 되었습니다. 자, 그래도 수확이 없는 건 아니에요. 지금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한 개. 네 개만 더 찾으면 되거든요. 이쪽에 일단 하나가 있는데. 드린 것 같습니다. 일단 두 개 위치 확보했고요. 여기도 안 먹었어야 했는데 먹었네요. 여기였죠? 저 끝에 뭐가 됐나요? 일단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이거 하나 먹고 시작하겠습니다. 보이는 대로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요.
이게 떠있네. 함정 카드가 있었네요. 안 돼. 카드 같은 이런 거. 여기가 좀 문제거든요. 4개 남았는데 2개, 3개 3개의 위치는 알고 있어요. 하나가 문제네요. 이게 좀 먹기 까다로우니 세 번째 게 이렇게 두 개 남은 것 같네요. 그러면은 이걸 먹고 이렇게
이쪽에서 올라갔던 것 같은데. 일단 먹었습니다. 시간이 많이 촉박해지고 있습니다. 걸리고 시작할까요? 여기 좀 숨어 있으면 하나. 마음이 성장하는 날입니다. 문제는 초기 위치까지 가야 되는 게 문제죠. 시작 지점이 어디더라? 초기는 워낙 떨어진 데를 마지막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걸릴 것도 없어요. 그래도 두 번 만에 성공했네요. 오, 갈고리샤. 지난번엔 뭘 얻었지? 얻은 게 있네. 아, 초룡의 비늘. 비늘? 뭔지 이제 알기 때문에 전에 못 올라갔던 보물상자나 올라갈 수 있습니다.
샷으로 여기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. 올라가면 카이트가 있나? 아, 저쪽에 길을 만들 수 있겠네요. 어이씨, 또 나왔어. 어? 요정님? 위에서 시작할 테니까 무시하고 할 수 있네요. 자, 20만
자동차 이거 내리나 내려. 이거 없거든요 사실. 저게 뭐 있나요? 특별한 건 없어 보이고요. 개미는 보이지가 않네. 이쪽으로 올라가서 저장을 하고 네, 란의 동굴 안에 들어왔고요. 고런 쪽이 화살통 같은 걸 들고 있네요. 저는 것보다 저장 동상을 찾고 있는데 보이질 않고 있어요. 다 갔다 왔네요. 지으로 얻을 수 있다고 하고 여기도 이쪽으로 있는 것 같으니까 불러내줄게요. 석장 수수께끼보다는 지금 저장할 곳을 찾아야 되는데 보이질 않고 있어요. 정 안 되면 나가서 저장을 할까 합니다. 이쯤 되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이네요. 별 수 없네요. 다시 또 나가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냥 떨어지면 안 돼요. 이쪽에도 하나 있었거든요. 기억에는 뭐라 여기가 아닌가 이런 맞네. 하네 이제 그 욕심이 있진 않습니다. 있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해요.